시작이 반이다. 이제 반까지 왔으니까 끝난 거나 다름없어. 이게 맵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생각이 안 나.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돼지고기 좋지. 약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살짝 애매하다고. 한 번에 넘기긴 어렵지만 순간 단위도 어렵진 않고. 쉬운 거네. 근데 정신이 없다. 막 빠르고 막 그죠? 막 녹음 모드로 바뀌었다가 위아래로 바뀌었다가 정신이 없다. 여기는 연타만 엄청나게 부르면 돼요. 살짝 해볼까 같아. 이제 코인 먹어줬는데 무난하게 갑니다. 여친 없어졌어. 이거 헤어졌어. 938이 뭐야. 깔끔하게요. 넘어가는 모습. 이제는 50% 넘지 않을까? 만약에 44%에서 안 죽으면 죽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아, 너무 좋았고. 이제 50%에서 죽을 수가 없다. 생각보다 잘 넘어가지네요. 좋았고. 이제 안 죽어, 이제 안 죽어. 갑시다. 이제 하프포인트. 여기서부터는 저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연습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기를 신께 빌어야 돼요. 죽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죽으면 이제 자기가 운이 없는 거예요. 전에 저기서 죽었었죠. 열쇠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죽을 뻔했고. 하지만 다행히 열쇠를 먹은 모습. 이제 60%. 느낌이 괜찮은데 듀얼에서만 죽으면은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듀얼이 좀 무서워 사실. 설마 여기서 죽을까?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집중해서 열쇠 3개를 먹어야 돼요. 열쇠 3개.
아래쪽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좋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열쇠를 먹어야 돼요. 살짝. 그 다음에 데스 오브를 타주면서 무지개색으로 변하거든요. 연습한 대로만. 좋았고. 듀얼 갑시다. 보스파이트.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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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보스파이트 다 넘었어. 이제 죽을 일 없어. 지지.